자, 이번 시간에는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들어있는 신고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해당 란에 가산세 포함해서 반영하여 확정신고 시에 가산신고하시오. 예정신고 누락분을 즉시 수정신고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확정신고할 때 반영해서 해도 수정신고로 간주해 줍니다. 이게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예정신고 누락분과 관계되는 그 수정신고는 확정신고 시에 반영해서 하라고 많이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도 누락된 자료이고 전표 입력은 생략하고 미납일수는 90일이라고 가정한다. 즉 신고서에다 직접 입력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할 때는 90일로 해달라는 말이고요. 예. 그러니까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 네건 있는데요. 이게 다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거라고 그랬죠?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거니까 이 모든 자료 어디다 넣어야 돼요? 매출이며 7번, 매입이며 12번에다 넣어야 되겠죠. 각각의 오른쪽 란에다가, 예. 보시면 매출, 이거는 매입, 그 다음에 얘는 또 매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두 개는 이제 7번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네, 예. 이게 세 개. 세 개는 7번에다 넣고, 이거 하나는 12번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세를 계산해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신고서를 클릭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하시고, 날짜는 일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을 쳐요. 4월부터 6월 거 자료 있으면 이렇게 넣는 거고요. 지금 예정신고 누락분만 반영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7번과 12번에 오른쪽에 이 자리에다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보도록 하죠.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매가 있다. 그럼 거래처한테 잘 발급했나 보네요. 예. 밑에 나와 있네요. 거래처에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는데 국세청장에 발급명세 미전송했다. 그리고 전송 안 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예정신고 시에 누락된 거니까 신고도 안 했죠. 가산세가 이제 미전송 가산세 하나 나오고요.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고 납부도 안 했으니까 신고 안 했으니까 납부 안 했겠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나와요. 이렇게 써 놓으세요.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게 몇 번에다 넣어야 되냐면 오른쪽에 이게 7번인데 7번은 오른쪽에다 넣잖아요. 오른쪽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33번 자리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서 33번 자리에다가 넣어볼게요. 700에 70 이렇게. 가산세는 계산할 거예요. 한 번에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받은 전자세금계산서 1매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세금계산서를 이제 받은 거니까 12번에 세금계산서 받은 자리는 38번이죠. 38번에다 넣을 거고, 매입에는 가산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공제해줘야 되니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거죠. 공제를 안 받겠다 그러면 세무서만 좋은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산세 없다, 매입 쪽은. 다음 뭐 중복 공제 받거나 뭐 그러면은 뭐 허위로 공제 받거나 뭐 그러면 그럴 때는 가산세가 들어가야죠. 예. 시험에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300에 30 이렇게 넣어줘요. 가산세는 한 번에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제품을 무상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그러면 이게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의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 시가로 신고하잖아요. 여기. 자, 이걸 누락했으니까 매출이죠. 공급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7번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이므로 발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번에 넣어야 되냐면 34번이잖아요. 200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34번에 기타 자리에다가 200에 20 이렇게요. 그 마지막 한건 남은 거더 넣어보겠습니다. 제품을 매출하고 발급한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 한건 이렇게 돼 있고요. 앞에 거 가산세도 한번 쓸게요, 이거. 예. 이거 원래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세금계산서는 발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과산세는 없고 신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 불성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납부 불성실 이렇게 두개 적용된다. 그 다음에 얘도 써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영수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한 건이니까 일단은 7번에 0세니까 35번에다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발급을 위해서, 가산세 계산을 위해서 전자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발급했는데 전송을 안 했다고 그랬으니까 미전송 가산세 들어가고 신고해야 되는 건데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참고로 납부 불성실은 안 들어가요. 원래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정상 신고에도 납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만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만. 그러면 자리에다 넣어볼게요. 그 35번 자리. 세금계산서 클릭하고 500만 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이 다 끝났고요. 이제 가산세만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예, 가산세는 좌측에 26번을 누르고 오른쪽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렀어요. 이제 오른쪽. 아까 써놨던 거 있죠? 가산세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가산세 넣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산세 쓴거 이거 있죠? 예. 가산세 되고, 이거 가산세 되고, 이거 가산세 된다고. 그러면 미전송부터 한번 해보죠. 미전송 똑같은 자리네요. 예. 이거 하나씩 써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전송 가산세. 예, 가산세가 예, 한 번에 그 퍼센트가 계산이 그 숙지가 안 되더라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보면서 최대한 예, 숙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숙달하려고. 공급가액에 들어가거든요. 공급가액에 0.5%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래야지 외워집니다. 그러면 공급가액 볼까요? 700, 500, 1200만 원이네요. 1200만 원 곱하기 0.5%. 이거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그랬죠? 6만 원. 6만 원. 첫 번째 거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예, 지면이 협소해서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죠. 미전송 66번 자리. 66번 찾았어요. 예. 거기에다가 1200을 넣었더니 6만 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네요. 예. 그래서 편하게 입력을 할수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는 신고불 써놓은 거 있죠? 이렇게 신고불. 이쪽에 신고불성실 써놨고, 얘도 신고불성실 써놨어요. 이렇게. 얘도 신고불성실 써놨죠. 근데 얘만 자리가 달라요. 얘는 이제 세액이 없어서. 그래서 자리가 다릅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신고불성실. 한글로 쓸게요. 얘.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신고 적게 된걸 쓰는 거기 때문에 과소신고세액. 과소신고세액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적게 신고된 매입세액을 빼는 거예요. 매입세액 누락분이 있을 때이 예산이 지금 있어요. 여기 하나 있잖아요. 이거. 거기에 10%. 근데 6개월 내에 신고하면 50% 감면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공식이. 91일 만에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액이니까 세액이 없는 영세는 따로 넣어야 되거든요. 영세는 세액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액이 있는 것만 해야 되죠. 이거 세액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세액 20 있잖아요. 70에다 20을 더해요. 과소신고 세액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90이네. 90만 원에서 빼기 매입세액. 여기 매입세 이거 30 있죠? 이거 빼줘야 되거든. 이거 빼서 실제 신고한다면 60만 원 이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세액으로 그만큼을 뭐 했다고요? 누락했다. 그랬으니까 가산세를 이제 매기게 된다 이거죠. 그 60만 원에 10% 하면 6만 원이고, 6만 원에 50% 하면 얼마예요? 3만 원. 이렇게 3만 원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이 자리입니다. 71번, 60. 자동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3만 원을 직접 쳐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불성실가산세 써놓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세는 따로 해야 돼요. 납부불성실에다 써놨죠? 그 다음에 얘도 납부 써놨잖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이렇습니다. 과소납부세액. 적게 납부한 세액. 곱하기 0.025%.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미납일수. 91일 만에 했다고 돼 있네요. 여기 예. 91일 만에 납부했습니다. 91일은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일기 예정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4월 25일까지죠. 그러니까 4월 26일부터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이날부터 일기 확정을 신고할 때 7월 1일부터 25일 사이인데, 이날 했나 보네, 25일날. 그러면 딱 91일이 되잖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이 일수 써주기 싫으면 언제 확정 신고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는 거. 근데 이걸 프로그램에서 업데이트 되면서 이 일수를 또 계산도 해주고 있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과세후 납부세액은 이렇게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이게 세금 적게 신고한 거잖아요. 적게 납부한 거잖아요, 이건. 예. 매입세 공제해줄 거 누락분이 있다면 그걸 빼야 되겠지. 아까 계산했잖아요, 60. 곱하기 0.025% 곱하기 91일. 이거 계산하려면 계산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예. 이거 암산하실래요?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이거 하시면 13,650원이 나와요. 그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거 73번에다 넣어요. 60만 원 넣고 나면 이렇게 떠 이렇게. 혹시 일수 계산할 일이 있으면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이거 안 넣는 겁니다. 일수를 계산해 줬잖아요. 91일이라고 시험 볼때 많이 계산해 줘요. 예.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면 4월 당초 납부 기한에 25일부터 그 다음에 납부한 날 7월 25일 91일 나오죠. 가산세 계산할 때 26일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 원래 납부해야 되는 게 4월 25일이니까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하면 91일이 나오거든요. 이 기능이 추가됐어요. 근데 뭐 도움이 크게 안 돼요. 시험 볼때 미납일수를 써주니까. 예. 계산했을 때 얼마라고 그랬어요? 13,650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는 여기다 넣어야 돼요. 74번 자리에다. 곧바로 설명할게요. 영세. 영세 쪽은 세액이 없잖아. 그래서 과세 표준이 공급가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코르 공급가액. 여기에다가 곱하기 가산세가 이렇게 돼요. 0.5%. 근데 감면이 있어요. 예. 신고 불성실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영세일분이 500만 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계산해 보면
500만 원 곱하기 0.5%, 프로그램 여기까지 계산해요. 도에 곱하기 50% 이렇게. 이름이 길죠? 영수일 과세표준 신고 불상시 이렇게 써놓고. 그럼 500을 넣으면 네. 0.5%에서 25,000원 나왔는데 이거 절반 해야 되니까 12,500원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산세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이어서 계속 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1기,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려고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번엔 뭘 포함해서 하래요? 과세표준명세 포함해서 작성하시오.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외에 부속서류 작성을 생략하고 전필력도 생략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이거, 예. 이거 누락분이 있고, 예. 이거 가산세에 부과되는 거죠? 예, 이 부분. 자, 그러면 먼저 입력을 하고 칸에다 입력을 하고 가산세 계산을 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도 푸셔야 돼요. 그 날짜가 똑같네요. 4월부터 6월. 예, 그대로 이렇게 저장하지 않았어요. 저는. 예. 저장하신 분은 저장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니오로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한 건씩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세금계산서 매출 1번이죠. 제품 판가하고 고정자산 매각한 거 있다. 이렇게 따로따로 써줬냐면 문제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이 있잖아요. 그 작성할 때가 필요해요. 수입과 수익금액 제 이렇게 써야 되니까. 법인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거 있대요. 14번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써놔요.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출은 7번. 1페이지 번호만 지금 쓰고 있어요. 매입은 12번. 이렇게. 가산세는 예, 넣어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완급된 거 21번. 이렇게 해놨죠? 예. 전자신고 세액공제 18번. 이렇게. 여기다 먼저 일단 다 넣어보죠. 첫 번째. 1번에 1억 2천. 그러면 1200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카드로 구입한 거 14번에 오른쪽을 보세요. 14번 자리. 오른쪽 보시고 비품, 직기 비품이니까 비품은 고정자산이죠? 예. 42번에 부가세 별도니까 예, 100만원에 10만원. 매입 쪽에 부가세 안 나오니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 예정신고 누락분. 자, 7번에 오른쪽에 매출 1000만원, 부가세 100. 매입은 12번에 오른쪽에 38번 이렇게 돼요. 예. 500에 매입은 부가세 안 나오니까 50을 쳐서 넣으세요. 예. 그래서 입력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21번 누르고 예정신고 시에 환급 못 받은 거150 넣어주고 전자신고 18번에 오른쪽 54번에 10,000원 적용받는다 그랬으니까. 저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과세표준명세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계산해서 마지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세표준명세는 상단에 과표명세를 누릅니다. 아, 이 부분을 작성해 달라는 겁니다. 업태를 써줬죠? 자, 이게 회사 등록에 있는 거 그대로 들어왔는데 제조라고 그러니까 제조로 고치고요. 종목에 전자제품하고 코드는 제시 안 됐으니까 통과. 예, 금액을 쓰는데 여기에다 뭐 쓴다고 그랬어요? 제조업자는 제품 매출을 쓰고 나머지 제품 매출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예. 그럼 제품 매출이 얼마인지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신고 들어갈 때 제품 매출 1억, 예정 신고 누락에도 매출이 있던데 100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억 1000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매각한 거 있죠? 뭐 건물이나 차판걸 말해요. 금액 얼마? 2천. 다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요? 1억 3천. 이 1억 3천이 얘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9번하고 9번에 얘하고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예. 그래서 지금 같아 보시면 이렇게 9번에 있는 1억 3천하고 과세표준 명세에 있는 1억 3천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항상 일치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고는 7월 25일 이렇게 쓰면 놔두면 되고요. 여기 일자가 제시되면 이거 고쳐주셔야 돼요. 예. 지금은 제시 안 됐으니까 그대로 기본 값을 유지해주고, 예. 이것만, 위에 것만 하는 거거든요. 예.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가산세만 넣어주면 됩니다. 가산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 가산세 26번을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다 넣어주면 되는데요. 가산세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 판 거, 세금계산서 물건 판거한 건하고 세금계산서 물건 사온 거한건 있죠? 발급 명세 미전송했다. 세금계산서는 그건 발행을 했는데 전송만 안 됐다는 말이니까 미전송 가산세. 그다음에 예정신고 누락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그다음에 납부도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이렇게 적용되고 얘는 가산세 없는 거잖아요. 그 미전송 가산세부터 계산해 보면 공급가액에 얼마라고 그랬어요? 곱하기 0.5% 이렇게 첫 번째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0.5% 하니까 예, 5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쓸게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세액을 쓰는 건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의 누락분에 공제받을 거 있어요. 50 이렇게 즉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 적게 신고된 거잖아요. 5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과소납부세액이니까 과소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는 거니까 똑같이 50이 돼야 되겠죠. 이두 개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예. 과소납부세액 0.025% 곱하기 90일 적용하래. 90일로 적용하면 되죠. 자, 그러면 계산기로 계산해야 되는 거는 이거 계산해야 되겠죠. 이건 계산 뭐 되네. 예. 5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50% 하면은 50만 원, 10%는 5만 원이고 5만 원의 절반 2만 5천 원. 예. 얘는 1,000만 원에 곱하기 0.5% 5만 원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을 각각 넣어보겠습니다. 자, 미전송을 눌러요. 미전송과 지연전송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연전송은 늦게 전송한 건데 언제까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전송, 거 지나면 미전송. 마찬가지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 정상적인 발급을 안 하고 나서 그때까지 못하면 미발급, 발급을 안 해도 미발급, 전송을 안 해도 미전송 그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계산 됐네요. 첫 번째 거의. 그 다음에 71번과 그 다음에 밑에 73번은 금액이 같아야 되니까 50만 원을 두번 넣으면 되겠죠? 50만 원 넣고 50만 원 넣어요. 이게 자동으로 나오면 일수한다고 근데 그냥 닫아버리고 일수 써줬으니까 시험 볼때 써줘요. 필요하면 아까 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고 해주고 신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예. 계산해 보면 2만 5천 원. 그 다음에 창을 닫고 계산해 놨잖아요. 계산 안 해놨네. 예, 계산기 써보세요. 11,250. 50만 원 곱하기
0.025% 곱하기 90 이렇게 해보세요. 11,250원. 이게 공부할 때 계산기 두번 정도 쓰셔야 돼요. 이거 납부 불상식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일기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누락된 자료이다. 이를 확정신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래요. 회계처리 생략하고. 회계처리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그러죠. 예. 가산세 내용도 반영을 하래요. 예. 7월 25일 날 납부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미납일수를 안 써줬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전에 문제 풀때 이거 설명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잖아. 이게 며칠 나온다고? 예, 91일 나온다고. 예. 자, 그러면 이게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요, 자료 넣을 때 7번과 12번에 넣어야 돼요. 예, 누락된 자료를 확정신고할 때 이렇게 반영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이거 봐보세요. 이거 예, 매출의 누락은 7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매입의 누락은 12번. 해당되는 자리에다 넣어보고, 가산세 계산해 보겠습니다. 날짜가 똑같네요. 더. 예.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넣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것부터 넣어볼게요. 그 7번에 오른쪽에 곧바로 넣을게요. 이번에 세금계산서 일반 매출 과세 매출이라는 거죠. 220에 22만 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영세율은 35번 1500 부가세요 이렇게 넣고. 자, 매입으로 가요. 원재료 매입한 거 누락분 있죠. 예, 세금계산서니까 예, 120에 부가세 12만 원까지 매입에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거 자료를 다 넣습니다. 이제 가산세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가산세 뭐뭐 들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볼때 가산세가 무조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가산세 계산하는 방법은 알아야 되고, 제일 어렵다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푸시다가 이게 좀 쉬우면 다안 풀고 좀 넘어가셔도 되긴 합니다. 예. 바쁘시면 그렇게 하시고. 이거 다 풀면은 진짜로 가산세 계산을 빨리 할수 있어요. 예. 그 퍼센트만 외우면 빨리 할수 있어요. 가산세 계산을 빨리 해서 주면 실무에서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은 이거 누락된 거 가산세 얼마입니다 딱 말했는데,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예. 그것만 봐도 전문가적인 성질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잘 계산해도 내가 전문가적인 그런 느낌이 다른 사람한테 그 풍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면접을 가서 이제 말을 할 때도 혹시 이런 거 말할 일이 있으면 이 사람 꼭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 같으면 뽑겠습니다. 이 정도 할 사람이면 일 잘하실 거야 아마.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락된 거예요, 누락. 세금계산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행했고, 아, 그 다음에 국세청장의 발급명수도 다 정상적으로 전송했네요. 뭐다 잘했네. 신고하고 납부만 안 했나 보네. 그러니까. 그러면 신고 불성실, 이거 신고 불성실 들어가죠? 예. 얘도 신고 불성실. 매입은 가산세 없고, 가산세 계산할 때만 자료 쓰는 거지 가산세 자체가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거 과세분이니까 납부 불성실, 영세분이니까 이건 납부할 세액이 없잖아요. 납부 불성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납부 오래 안 하는 거니까 안 들어가고. 신고 불성실 얘하고 헷갈릴까 봐서 영세는 이렇게 말하죠.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이렇게요. 예. 자, 신고 불성실은 과소신고세액이므로 과소신고세 어떻게 구해요? 예, 매출세액에서 누락된 매입세액. 이게 적게 신고한 세액이죠. 납부불성실은 과소납부세액이죠. 예, 똑같고,
퍼센트 10% 6개월 내 신고하면 50% 감면 50% 퍼센트 0.05% 그 다음에 미납일수 91일이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는 과세 표준 공구가액을 말해요. 다른 말로 공구가액의 0.5% 6개월 내 신고하면 50% 감면 이렇게 되는 거죠. 91일 만에 했으므로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22만원에서 빼기 12만원 이렇게 해줘야 되죠. 22만원에서 12만원 빼보세요. 22만원 빼기 12만원 하면 얼마 나와요? 10만원이네. 10만원. 10만원 곱하기 10%는 만원이고, 만원의 절반은 5천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서 한 번에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26번 자리를 누르고 쓰세요. 이렇게요. 10만원. 10만원 넣고, 여기 73번도 10만원. 71번하고 73번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영세율 과세 표준은 공구가액 넣으니까 120 넣고, 10만원에 10%는 만원이고, 만원의 절반은 5천원. 이렇게. 얘는 계산기 써야 돼요. 이거 91일 나온다고 그랬고, 일수 써주면 시험 볼때 저거 무시하고 창을 닫아버리고 하시면 돼. 0.025% 곱하기 91일 이렇게. 2275 이렇게. 그 다음에 0.5% 하니까 6천원 나왔는데 50% 감면이 적용이 안 됐거든요. 3천원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감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거 며칠 내에 신고할지 프로그램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거 고쳐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제대로 넣은 거 맞나? 잠깐만요. 맞아요. 120에 영세는 120이 아니네. 1500 잘못했어요. 예. 그 잘못 넣은 것 같더라고. 1500에 0.5% 75,000원의 절반 37,500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거 계산기로 두번 하셔야 돼요. 2275 나온 거. 이거 많이 틀려요, 이거. 자, 예.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